에머넬은 두 개의 코 사이에 있는 싱커루프라고 이렇게 바가 생기거든요. 이 발을 L, 에머넬, 레프트예요. 메이크 원 레프트. L은 앞에서 뒤로. 바늘을 이 바의 왼쪽 바늘로 앞에서 뒤로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 걸린 이 실의 뒤쪽에 걸린 실을 겉뜨기로 떠주시는 게 M1L이에요. 싱커루프의 바늘을 왼쪽 바늘 앞에서 뒤로 루프에 앞에서 뒤로 넣으시고 뒤쪽에 걸린 실을 겉뜨기로 하나 뜨시면 돼요. M1R 여기도 생기는 싱커루프의 왼쪽 바늘로 뒤에서 앞으로 거셔서 이번에는 앞쪽에 걸린 실을 이렇게 앞쪽에 걸린 실을 겉뜨기 해주시면 이게 M1R이에요. 싱커루프 뒤에서 앞으로 걸으시고 앞쪽을 겉뜨기.